아이고, 여론 집 봤어? 우리 집은 연장 갖고 뭐 고치고 그런 것까장 여자인 내가 다요. 우리 영감은 원래 학자 글씨만 쓰시고 그런 양바 이제 이런 연장 이렇게 고장나고 뭐든 것은 아무 소질이 없어요. 나가 살기가 팍팍해. 남자가 해줄 일을 여자가 다 알아서 해서 살라니까. 어이. 예. 들어와. 무작에. 뭐 할 일 있으니까. 뭐 할 일 있어 낮에. 맨날 부르고 저러고 애터지게 성가시게. 예, 뭐다요? 앉아. 거기 앉아봐. 뭐다는디? 아, 좋은 신수를 보려고 그러지. 이 신수란 거이 말자면 일기예보 같은 거요. 100% 맞든 않더라도 한 해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를 하라는 뜻이지. 근기에 얻는 바보시오. 손지들도 꼭 정월이 오면은 이거를 하나를 줘서 봐달라고. 봐달라고 딱 핸드폰에다 어찌게 올려갖고 가볼대. 그래갖고 거기서 계속 놓고 보면서 아, 우리 할아버지 말이 딱 맞다 맞다 했어. 손지들이 늙을수록 봐야 된다니까 생각해서. 아 맞네. 그래서 본 게 어짜요? 크게 굳은 일 없이 고만고만하니 괜찮으시. 영감이 이런 것만 이렇게 좋아하니까 나가 고생을 해. 기계 하나도 손을 못 보고. 이런 거 아니야 이제. 기계는 못 고쳐. 못 고쳐. 아 이런 것은 하면은 철학관이라서는 내야지. 그래야 돈 벌고 살 것 아닌가. 이제 때가. 사진이 없어? 이제 때가 늦었네. 응. 늦었어? 그래도 이만큼 하느라고 다행이네. 아 맞. 건강해갖고 건강한 게 제일 좋소. 에이. 네. 정기 양과 올 한해도 건강하게 넘깁시다. 나보담도 우리 집은 자네가 좋아해요. 그래야 만사가 든든하니 좋아. 오메 그새 동지 지네가 불고 섣달 돌아왔네. 무장 마음이 바빠서 어찌할까. 영감. 어. 내일 눈 오쳤다니까 우리 앞에 풀이나 맵시다. 아유 나는 못해. 저 영한테 저렇게 말 안 들으려게. 일만 하려고 하면은 저렇게 이유를 달아. 내일에서 해. 모레 하세. 생긴 평상을 오늘 하세 소리가 없어. 일이. 아, 이 사람아, 허든 일도 그만둘 나이에 안 허든 일을 자꾸 시킨 게 글쎄 어째. 저라고 생겼단 말이오. 나는 못 파, 삽질 못 해. 이래 불어. 기가 막혀불지. 갑시다. 먹는 것이나 잘 먹게. 참말로 잡수는 잘 잡수야. 밥도 잘 자시고. 아 근게 자네도 이러러 하지 마라. 인자 세상을 욕한 느그덕에 살아야써. 아이고 냅두시오. 내갈라. 영감은 편히 살 복을 타고 나고 나는 일복만 타고 났는가. 아기 때 아내 먹더라도 이것도 해봐야 한디 이렇게 아들을 키웠다니까 우대고 조금 이제 얼굴도 반도 던지다가 머리는 영리하고 하니까 그렇게 키워놓게 짬을 몰라. 어쩔 것이야. 영감이 그러고 타고 났는디. 그런 게 애초에 딴 데로 시집을 가시면 일하고 안 살지. 그런데 그것도 다 팔자에 정해진 인연이 따로 있는 거 없었대다. 내가 꿈을 꾸니까 젊은 사람이 쫓아오는데 탁 문 닫고 내가 들어가 불고
아이 샘에 가서 물을 익었는데 저 영감이 막 창구를 치고 있더라고. 나이 먹은 사람이. 그때 내 손을 잡고 딱 잡아당겨. 그러니까 저거 인연인가 우리 아버지가 가서 보고는 집은 조그맣게 갖고 물리고 들어오면은 지하까지 다 컸는데 초가집에다가 다 컸는데 그래도 남자 하나는 똑소리 나더라. 그래 갖고 이 혼사가 된 거예요. 왔다. 군인에 있으면서 휴가 나와갖고 혼인을 했는데 제대해갖고 뭔 사업한다고 하다가 실패해본 통에 빚 때문에 속에서 얼마나 고상한 중 아요. 안 해본 일이 없어. 안 해본 일이. 절에 가서도 있어보고 안 해본 일이 있고 우리 잔아버지가 오지금은 빵틀도 하나 줘갖고 빵도 구워보고 내 눈물을 못 타놓으면 어디 한강에다 뛰어도 황나 차게 정도 되게 내가 마음 고생을 했는데 인자는 편해. 어디 가요? 어디 가셔? 어디 가냐고 지금? 안 가. 운동 안 가? 제가 운동 가. 운동 가려면 운동 갔다 오셔. 운동이나 해야지 뭐다고서 집에 가 있어봐야. 저렇게 비가 와도 그 걸음, 바람이 불어도 그 걸음. 영락없는 선비야. 그러니까 자석도 안 굶기려면 나라도 부지런을 떨어야지. 백마강 달밤에 이라고 좋은 신상인데 할 몸은 만날 아프다면서 저라고 몸을 애낄 줄 모르니 참 답답한 노릇이여. 노동이 노동 아주 복사를 치르는 건데 그것이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그 개선 어차기지. 나이가 들면은 그 욕심을 덜어야 덜중하려야 된다. 그것이 욕심이 많으면 절대로 좋은 일이 없어. 욕심 부리나 안 부리나 어차피 한번 살다 갈 인생 아득바득 산 세월이 그저 무상할 뿐이여. 영감, 고러고 글씨 쓴 것은 맨날 며칠을 써도 돼도 안 하지랑. 아, 글 쓸 때는 말 시키지 마라. 저것만 쓰고 있으면은 저는 글씨만 쓰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빨래가 비가 맞아도 안 나와요. 빨래 내려놓고 비가 와도 안 나올 정도예요. 그래도 후보도 가요. 당신 이거 쓰고 있으니까 몸이나 안 좋아서 못 쓰면은 눈물 나올 것인데. 똑똑한 양반인데 못 빼놓은 게 저러고 한풀이를 하신갑다, 그요? 항시 배움이 고파서 도각을 하기는 했는데 부족함이 많지. 중학교만 나왔어도 내가 이렇게 초원에서 묻혀가지고 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해보고 하고 후회를 하면서 살아온 것이로. 그래서 내가 글귀에 항상 상성자외를 해야 한다. 항상 살피고 스스로 뉘우쳐하고 이래서 내 양식을 배양시키는 것이다. 우리 아들도 아버지 타게갖고 공부는 징언이 잘했어라. 요거이 다 상장이 단계라. 요리 이사가고 저리 이사가고 험스러워도 요것은 기연이 챙겼지. 당나니, 당나나. 이런 거 보면 오지다고. 우리 애기들 그 어려운데 이렇게 상장을 많이 타갖고 해놓으면 참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새끼들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찌게 중요하게 이렇게 못해놨을까. 안 내버리고. 참. 이라고 영리한 자석들을 많이 못 가르쳐놓은 게 애비로서 죄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개가 무량하지.
아니 나 몰랐어 중간에 인자서 알았지. 우리 할머니 간섭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불만이 많다는 게 내가 뭔 할 말이 있겠는가. 인자 우리 아그들 앞에 크게 좋은 일 있으라고 이라고 마음으로나마 빌어줘야지. 그나 요거이 뭔 뜻이다? 새해에는 집안에 경사가 많이 생기고 자손만대 번창하게 되더라고 축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탈 없이 잘 넘어가기 바랍니다. 대문이로 복이 들어와서 우리 애기들 건강하고 지구들 마음 먹은 대로 잘 되기를 바라지. 부모는 딴 거 바른 거 없어. 어쨌든지 간에 영감이 이러고 어른 노릇을 해주신 게 자석들이나 나나 든든해요. 우리 영감 시안에 감기 들까 무서운 게 미리 좀 약해 드리려고요. 도라지랑 더덕이랑 과서 드리면 좋다 겁니다. 나 같은 각시도 없지. 나 같은 할멈도 누가 그렇게 늙어갖고 영감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좋다고 하면 내가 타구에다 해주지. 네가 안 하면 누가 해줄 거요. 나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드리지. 우리 영감이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안 말해도 누가 그렇게 챙겨서 저기 여겼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고 본 게 그 생각이 나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주겠냐 싶어갖고 그때부터 영감을 그렇게 영감을 알고 살았어. 그렇게 동네 사람들은 아주 나만 보면 영감이 그러고 좋냐고 야다인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영감은 한년 무심삼해. 그 여자는 말 한마디 녹은데 그것은 모르는가 아는가 속으로도 알면서도 말을 언변이 없으니까 어이 이리 오소 춥네 그런 소리는 한 번씩 하는디 자네 와서 고생했네 나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아느셔. 어차꺼이요 여지껏 같이 사는 것만 해도 복이다 해야지. 아 작년에 영감이 병원에 며칠 입원했는데 참말로 허전하더란 게랑. 영감이 목숨 깨 저녁마다 이 문장고 저 문장고 그래서 그것이 느꼈어. 아 영감이 없으니까 이렇게 힘이 없구나. 아이고 이제 다 가졌겠네. 불이 엄청 잘 타서 잘 가셔서 영감이 엄청 좋아하겠네. 여시오 영감이 저 처남이 당신 몸보시오라고 빼를 갖고 와서 여지껏 갔어. 아 그래. 난 입맛이 없어갖고. 그 도라지 넣었지? 그 냄새나 엄마. 아메 나네 맛있네. 늙은 할머니 공들여서 했은 게 냉기지 말고 다 잡사. 영감이 하다 입이 짤룩게 터지요. 그래도 자네가 요것저것 신경 써서 해준 덕분에 이만하면 잘 먹는 복이지. 반찬이 고기도 있고 이것도 있고. 너 그럼 이제 술 한잔 하실라? 아, 술 좀 한잔 하지. 내가 따라줄까? 아만. 에이구, 술 한 말 지고는 못 가도 뱃속에 담고는 간다겠던 양반인데. 다 입말이지. 아이고 술 취한다. 술 지금 한 번 나느냐 한 번 있잖냐 한 번. 술만 자시면 저 말을 아는 말도 기분이 나갖고 더 말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를 한 번씩 하네. 술 안 자시면 안 해.
근데 술이 좀 취했다 하면은 어이 자네 오늘 뭐 됐는가 이리 오소 막 그런 말 됐었고 그래. 그런 게 영감 술 먹는 것 갖고는 뭐라 가네. 아이 수수러러 감서 내 술을 챙겨 갖고 갔다면 말 다 했지. 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세상에 수수러러 요 전대병원을 갔거든. 아 그런데 나도 몰랐는데 술을 세 병이나 집에서 싸갖고 온 거야. 그래서 그놈을 먹으면서 이런 사람 봤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천하무덕이 세상에 병원에 수술하러 온 사람이 남편 생각해서 술을 세 병이나 싸갖고 왔다고. 기분 좋은 소리 나오네. 애씨여 한 잔 더 씨여. 그놈 잡섰고 이제 기분 좀 말 한 자로 한 번 더 해보시오. 뭔 소리를 하라고. 사 빠지게 고생 못 살았은 게 나 고맙네 소리 한번 해보시오. 응? 그 말 뭐대? 아니, 고맙네. 알고 있어? 속은 다 있지. 이제 표현을 못하지? 말을 못하지? 아, 뭐. 그런 적도 없으면 사람이야 이제.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태 처복으로 산 중 안 해. 안 담게 쓰겄어. 생긴 양반 일만 하려면 속상하게 하고 당신 좋아한 것만 하려고 하고 뭔 얘기를 하려니까 나 속을 많이 쐬겠지요. 그래도 당신 만나갖고 원함에 나서 우리 애기들 훌륭하게 잘 살고 있고 그러나지나 아, 당신이 건강하고 사니까 내가 고맙네 영감. 정기댁 없는 살림에 여러 애기들 기르고 갈치니라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네. 가만히 생각하면 참 미안한 마음이 끝이 없네.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오손도손 얼굴 붉히지 말고 좋게 살세. 참말로 고맙네.